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드릴까요? 두구두구두구 기업 궁금하시죠? 우린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단순히 단어의 뜻을 물어보시는 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죠. 경단녀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맘과 드림이라는 어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뭡니까? 직장을 잘 다니고 좋은 경력을 유지하던 업체 여성분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그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단녀들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맘과 드림은 어플입니다. 어플. 네. 짜잔. 일단 맘과 드림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은 나 엄마이기 전에 꿈 많은 여자. 그러니까 엄마이기 전에 꿈이 많은 여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회사고요. 경단녀들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재능을 공유하는 재능 공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능 공유 플랫폼이 뭐가 있죠? 재능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떡볶이 만드는 기능을 이제 능력을 제공해 드리고 뭐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뭐 블로그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뭐 라든가 뭐 무슨 뭘 봐드립니다. 캘리그라피로 글씨 써 드립니다. 붓글씨 써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플랫폼인데 이거는 여성들 그렇죠. 공유 경제 그런 거죠. 예. 여성들, 특히 경단녀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요. 이 그 맘과 드림을 만드는 분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꿈꾸는 27살의 김현지 대표님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네. 이분이 2016년 11월에 중기청의 여성 창업 활성화 과제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과제가. 저희가 중기청 과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중기청 과제에 그 경단녀들의 그 재능 공유 플랫폼을 제안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명이 같이 사진요? 아, 이거 또 여자분이 또 그런 관심이 많아. 또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려야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김현지 대표. 27살의 김현지 대표. 두 아이의 엄마랍니다. 네. 맞죠? 맞거든 대표. 그죠? 김현지. 네. 27살 젊은 사람이, 젊은 분이라고 제가 27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세 명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표님이고, 네이버 출신의 11년차 개발자. 남편이 부산으로 온 바람에 따라온, 남편의 직장이 이동이 되는 바람에 따라가신 경단녀. 네이버 출신의 개발자, 11년차 개발자와, 현재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해서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디자이너. 네. 그 세 명이서 같이 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맘과 드림이라는 어플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메뉴가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전문직 같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2082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제춘하제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경단녀라고 하면 제 재능을 등록하는 걸 돈을 내고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이제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이 그 돈을 내신 분들의 전화번호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라고 올리면 그런 요리 교실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그 선생님을 그 이제 경단녀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맘과 드림이라는 어플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미난 그 아기자기한 서비스죠. 그죠?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뭡니까?
밑반찬 국 집밥 위주로 알려드려요. 여성분들이 밑반찬이나 국이나 집밥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요리 초보를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동 미술 체험, 부모님이 동참할 수 있는 하루에 10,000원 받네요. 그죠? 그리고 캐릭터 마카롱을 만드는 마카롱 원데이 클래스, 하루에 캐릭터 마카롱 만들 수 있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재능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내용, 요 내용이 나오려면 돈을 내고 등록하는 거죠. 등록비 내는 거죠. 그러면 돈 내신 분들만 정보가 고양이 되는. 1대1 방문 교육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뭐 2인 이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불러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센터 같은 데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보면 1대1로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현재. 부산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이런 회사가 있네요. 맘껏 드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제가 부산까지 가서, 제가 여성도 아닌데, 부산까지 가서 여자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합니까, 제가? 저희 그 서울주에 강지연 의원이라고 아주 뛰어난 여성 전문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그분이 가시면 좋겠지만, 부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단가가 너무 싸요.